알겠습니다. 선생님 안녕하세요. 저도 일어나야 되네요. 아닙니다. 제가 키가 작아서 예쁜 사람이 아니세요. 아, 그 객석에서 이제 연주 감상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. 선생님께서는 그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리기도 했지만 어떻게 이렇게 그 40여 년간의 음악 생활을 음악인의 길을 걷게 되셨는지 첫 번째 질문 하나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여러 공연이나 연주회를 다니시다 보면 그 많은 곡들을 연주하시다가도 관객들에게 특별히 감흥을 준 곡이 있다면 어떠한 곡인지 그 한 곡을 한 번 더 청해 주세요. 질문에 답변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이 귀한 분을 이렇게 뵙게 돼서 제가 영광입니다. 합천에는 아주 오래전 한 17년 전에 방송 일을 막 좀 하고 있었을 때 동서운동장에 KBS 직원들하고 무슨 행사를 하러 뭐 한번 왔던 적이 있어요. 오다 보니까 그 기억이 나더라고요. 아 여기구나. 근데 오다 보니까 길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. 맞아서 오는데 한 시간 10분도 안 걸린 것 같아요. 80km 정확하게 지켜서 왔거든요. 아 이렇게 좋아졌구나. 참 감사한 마음이 있었습니다. 저는 이제 그 초등학교 때 라디오 AM 라디오죠. FM도 아니고 지글거리는 거미줄 모양으로 이렇게 안테나를 만들어 가지고 시골에서 클래식 기타 선율이 들려지는데 그 어린 마음에 맨 처음에 제가 연주해 드렸던 로망스예요. 그 어린 마음을 그렇게 울리더라고요. 기타 소리 너무 좋네. 기타를 어떻게 꼭 한번 배워봐야지. 그리고 우리 배선생님 맞으시잖아요. 배선생님 아까 첫 곡으로 무대를 장식했던 라플라야 밤한개 속에 데이트 그 두 곡 때문에 제가 시침말로 꽂힌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제 친동생인 그 저는 노동환이고 이름이 외국이 참 좋습니다. 노동을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. 동생은 또 잘생겼는데 나 이름까지 예뻐요. 노진환입니다. 네. 늘 같이 다니면 예를 들면 이제 그 중학교 교정 연주 참 많이 다녔거든요. 2,000명, 3,000명 모아놓고 교정 연주하고 나면 아이들이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. 이거는 그 어떻게 잘생긴 오빠가 손 한 번 잡아본다고 저는 뭐 뒷전이고 그 녀석을 10분이라도 한번 잡아본다 차를 가로막고 수업시간이 다 시작됐는데도 선생님이 막 난리치시고 계시고 그랬던 추억도 있습니다. 어쨌든 그 동생과 함께 라플라야 이중주는 딱 해야 그 아주 맛이 나는 그런 곡이거든요. 아까 선생님이 반주를 딱 틀어놓고 한 게 정석입니다. 그게 멜로디가 제일 중요하잖아요. 우리 귀에 들리는 게 멜로디가 이렇게 아주 애잔하게 감동있게 들려줘야 되거든요. 그래서 기타 이중주로 했을 때 그 라플라야를 아주 정말 기가 막히게 연주를 해요. 그 원곡보다 더 잘하는 것 같아요. 제가 들어봐도. 언제 기회 되면 이중주로 한번 여기서 선을 좀 펴있으면 좋겠어요. 물론 이제 솔로로도 합니다. 그거고. 근데 아까 우리 사회자님께서 감동이 있는 뭐 그때그때마다 달라요. 오늘처럼 이렇게 격이 있고 수준 높으신 선생님들이 계시면은 저도 막 업이 돼서 연주가 더 잘 되는 거예요. 그 우리 선생님도 공감하시죠? 네. 그래서 어떤 곡이 어떤 감동을 주고 감동을 줬다 이거는 뭐 헤아릴 수가 없어요. 저는 이제 그 20년 동안 83년부터 20년 동안 클래식 기타 듀오로 노동환 노진아 형제 기타리스트 유명했습니다 한때. 전국적으로. 그래서 이제 그 2004년도에 송산아토리라고 마산의 창원이죠. 한 1200명 손님을 모셔놓고 잠깐 티켓팅을 했습니다. 정말 협찬 한 군데도 안 받고 티켓팅만 해서 14인조인가 15인조 오케스트라와 같이 협연까지 하면서 제게 기념비적인 그 연주를 딱 한 번 했습니다.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동생이 이제 직장 관계로 생각을 좀 바꿨습니다. 내가 전문성을 믿고 있다가는 죽도 밥도 안 되겠다. 왜냐하면
직장 다니면서 같이 하려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. 네, 뭐 이런저런 사정으로 해서 지금도 가끔 공연을 같이 합니다만은 저는 전업이고 일종의 저는 전념을 하고 있고 음악에 그 녀석은 일종의 이제 그 뭐 직업이라 볼 수가 없는 게 직장이 있고 음악을 하니까 그거는 다른 거예요. 걔는 가치관이 달라지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집사람이 항상 격려를 해줬죠. 당신도 혼자 할 수 있어, 혼자 할 수 있어. 물론 이제 둘이 하는 것도 너무너무 좋은데 제 앞날을 생각해보니까 안담한 거예요. 이렇게 가다는 안 되겠다 싶어서 2004년부터 이제 솔로 활동을 했습니다. 오늘처럼. 근데 참 감사한 것은 전화위복이 된 거예요. 저는 절망적이었습니다. 사실은 평생을 노동한 노진원으로 갈 줄 알았거든요. 친동생이니까 얼마나 좋아요. 7살 아래 동생이니까. 근데 참 감사한 것은 한 4, 5년 고생을 하면서 편곡을 시작했어요. 솔로로. 둘이 하는 게 아니고 솔로로. 오늘처럼. 그렇게 해서 한 170여 곡을 지금까지 순수하게 노동안의 편곡 작품이 나온 거죠. 그것을 유튜브에 올렸더니 이게 요즘 글로벌 시대잖아요. 전 세계 사람이 다 보잖아요. 아, 저도 놀래요. 저희들이 좋아하는 그 세계적인 뭐 기타리스트 많죠. 많은데도 제 음악을 정말 사랑하는 그 팬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. 한 8,000명 정도 제 팬이. 그 중에 악보를 사기 시작하는 거예요. 달라는 거예요, 악보를. 그냥 줄 수 없잖아요. 팔기 시작했죠. 페이팔이라는 싱가포르에 있는 결제, 굉장히 세계적인 결제를 돕는 그런 회사가 중간에 연결을 해주고 아주 작은 수수료를 떼고 이제 그 판매를 도와주는 거예요. 그래서 국내인들보다는 오히려 세계적으로 지금 노동환이라는 이름이 막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. 네. 그리고 제가 큰 힘이 되고요. 그래서 악보가 그렇게 돈이 될 줄 몰랐어요. 그 국내인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. 오늘 뭐 이 선생님도 제 악보집을 다 사주셨거든요. 전체를 다. 오늘 또 선생님 한 분이 오셨는데 악보를 꼭 올 때 좀 가져와 달라고 부탁을 하셔서 오늘 갖다 드렸는데 어쨌든 국내인들도 굉장히 많이 제 악보를 사서 기타를 치게 되시는데 보람이 있는 거예요. 제가 이제 유튜브에 올린 그 영상 그대로 악보를 이제 이거 출판을 하니까 그 악보를 요청을 하고 그러면서 요즘은 참 그 마음이 참 좋아요. 제가 제가 이제 올해 딱 61 만으로 둘인데 이런 일도 다 뭐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하는 걸 하다 보니까 이런 일도 다 생기는 거라 하는 그런 감사함이 있습니다. 어쨌든 넋두리가 좀 길어졌는데요. 제 음악의 그 길, 제 인생에 기타 한 대가 가져다 준 복은, 행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. 연없이 공연을 해봤습니다. 2500여 회 이상 공연을 해봤고요. 더 감사한 것은 선물 자체가, 기타 선물 자체가 그 위로를 드리고 치료의 효과가 있다는 것을 몇 번 경험을 했어요. 많은 경험을 했거든요. 그래서 요즘은 이제 주신 달란트잖아요. 이것을 아끼지 말고 불러주는 데 없으면 착사가자. 그래서 예전처럼 군부대 가면 돈 안 줘요. 기껏 해봐야 뭐 공군부대 같은 데 가면 비행기 모형 같은 거 하나 이렇게 선물로 주시고 그래도 보람이 있는 거예요. 그 장병들에게 그 얼마나 참 힘든 상황에 그럴 때 기타 선물을 들려줬을 때 그렇게 좋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. 그 다음에 이제 학교 교정 심지어는 유치원생들이 그렇게 기타를 잘 들을 줄 몰랐어요. 오히려 초등학생들은 떠들어요. 근데 유치원생들은 그 심리는 모르겠어요. 아직 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진지하게 듣는 모습을 보면서 진에 있는 유치원을 막 돌아다니면서 공연을 한 적이 있어요. 근데 그걸 다시 시작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설 어르신들 계신 곳이나 아니면 환우들이 계신 병원 이런 곳을 좀 찾아다니면서 여태까지 저에게 주신 달란트리만 복을 이제 좀 갚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요즘 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오늘도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. 사실은 이런 콘서트가 제일 좋아요. 사실은 사회자님께서 말씀 주신 연주곡이기도 하지만은 제가 싱어송라이터를 조금 노래 잘 못합니다. 못하는데 연주하다가 동요를 함께 부르거나 싱어송라이터를 통해서 같이 이렇게 부를 수 있는 분위기 좀 만들어요. 가끔 그래서 그 중에 제가
미란다 말씀이 나면 연주하면서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몇 분 있거든요. 그런 곡 중에 한 곡이고 여러분 잘 아시는 곡입니다. 윤현선 씨가 불렀던 얼굴 아세요? 네. 네. 자,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. 저도 요거 저 아주 정말 괜찮은 CD거든요. 제 연주가 담긴 CD 선물 드릴게요. 자, 잘 들으세요. 윤현선 씨가 불렀던 얼굴. 바로 손 드셔야 됩니다. 잘 보겠습니다. 장르를 하나 맞춰주십시오. 장르. 얼굴. 동요냐, 가요냐, 클래식이냐, 뭐 있잖아요. 예. 땡. 클래식. 땡. 가곡. 자, 저기. 가곡. 예? 네, 가곡. 아, 선생님 맞추셨어요. 나오십시오. 가곡. 모르셨죠? 신규봉님의 가곡입니다. 모르셨죠? 앞서 한번 하세요. 자, 이렇게 해서 또 공부도 되셨습니다. 하나 더 드려야 되겠죠? 제가 두 번째로 연주한 제목을 알아맞혀주십시오. 두 번째로 연주한 곡, 제목. 영어로 이야기면 영어로 좀 해주세요. 자, 힌트 드리겠습니다. 아니, 두 번째 연주한 곡. 영화 음악이고요. 내일을 향해 쏴라. 예, 손 드시는 분. 끝까지 하십시오. 네, 선생님. Rain drops keep. 네, 정확히 맞추셨습니다. 내 머리에 떨어지는 것도. 감사합니다. 음악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제목 그리고 그 곡이 담겨져 있는 뜻 같은 것도 한번 헤아려 보시면 더 그 음악이 좋게 들리고 오랫동안 나왔습니다. 자, 그러면 그 얼굴이라는 곡을 함께 제가 멋지게 반주해 드릴게요. 가사 기억나실 겁니다. 제가 읊조릴 테니까 함께 그 곡을 한번 해보시죠.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 참 보고 싶어요. 그 가사 내용은 이렇습니다. 동그라미 동그랗게 그리려다가 무심코 뭐 이런 가사잖아요. 정말 보고 싶어요. 보고 싶은데 볼 수 없는 얼굴. 그 얼굴 한번 떠올려 보세요. 그 아버지를 떠올려 보세요. 이 곡을 불러보겠습니다. 함께 하시죠. 동그랗게
매너가 있으시네. 무대 올라오는 사람들은 앵콜 없이 내려가면 그거는 어떻게 돼요? 최악이죠, 최악. 감사합니다. 기타, 클래식 기타는 좀 정적이에요. 시끄러운 음악은 절대 못 됩니다. 그래서 조용하게 계시면 뒤에도 잘 들으실 거예요. 어떤 곡을 해드려야 될까? 아까 우리 저 주의자께서 어려운 곡을 아람브레 노동아리 아람브레 Thank you.